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석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부르는 국민학교 때죠. 옛날 사람이니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 미안합니다. 모르죠. 아, 당연히 모르지. 아니, 당연히 나랑 스무 살이 넘어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때 별명은 모르겠죠. 빨리 얘기하세요. 제 이름이 뭘까요? 원산이. 원산이니까 원숭이랑 별명이 붙이고 제가 팔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팔 원숭이를 접수하겠습니다. 네, 긴팔 원선이 아닌 원숭이를 접으신다고요? 원숭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원선이가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종이는? 종이는 뭐 그냥 뭐 종이죠. 아, 30cm로 접고 15cm도 가능해요. 좋아요. 예. 사각주머니를 빨리 접어봅시다. 사각주머니요? 네. 색깔은 뭐 그냥 아 겉으로 나온 게 저기죠. 뭐 사각주머니 겉의 색깔이 네원 색깔이다. 긴팔 원선이에. 네. 아니 제가 철봉에 매달리면 애들이 야 원순이 같아 막 그랬어. 야 원선이 같아 그랬어. 그러면 자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긴팔 원선이로 불러주십시오. 팔이 길다고요? 아, 팔이 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팔이 쪘지만 옛날은 아주 길쭉길쭉했답니다. 아니 원숭이가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를 세워서 세워요? 하나 세워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펼쳐 눌러요? 네, 펼쳐 눌러도 잘 되세요. 펼쳐 눌러요. 예. 됐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지금 방향 때문에 제가 미리 할게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뒤집어요. 뒤집어요. 그러면 하나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죠. 네. 그러면 두 개짜리를 세우세요. 두 개짜리를 네, 세우세요. 그럼 얘를 또 펼쳐 눌러줘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기본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바로 옆에 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아, 앞뒤. 네, 앞뒤쪽으로 한 거예요. 앞뒤쪽.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꽃조끼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접어서 여기 접고 꽃조끼 기본형이고요. 네. 접고 똑같이 접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끄집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꽃조끼 기본형 접습니다. 접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요. 얘를 옆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당연히 이게 뒤로 가요. 얘가 뒤로 늘 거예요. 늘 거예요. 이렇게 늘 거예요. 늘 거예요. 넣습니다. 네. 이쪽에 아까 접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꽃조끼 한 다음에 뒤로 밀어둘 겁니다. 접고. 접고. 여기까지 꽃조끼 기본형.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벌려서 밑에 부분에 나온 부분을 밑으로 뒤로 밀어넣습니다. 조금 들어가겠죠? 이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라. 얍.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됐죠? 자, 이제 이 부분이 남았어요. 이 부분. 자,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쭉 끌어올리면서, 이 부분, 여기 한번 접어다 빌게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예. 자, 막혀있는 부분이고,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접고, 이 선대로 쭉 끄집어 올려서, 학접기 하듯이, 반토막 학접기입니다. 이렇게 접어둡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쪽에, 양편은 꽃조끼 기본형. 네. 그 다음에 양편은 학접기 기본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넘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접었다 펴주시고, 선을 내주시는 게 편하죠. 그런 다음에
쭉 끄집어 올려서 얘를 밀어넣습니다. 학적기 하듯이. 그러면 이쪽은 학적기, 이쪽은 꽃적기가 되는 거예요. 다 닫아주고 원래대로 갑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앞뒷면 똑같죠? 다시 옮겨서 뒤쪽 좀 봐주세요. 뒤쪽 좀 봐주세요. 뒤쪽도 됐습니다. 앞뒤가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얘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거든요. 앞에 두 다리를 쭉 한번 밀어 쭉 밀어 올려볼게요. 그냥 올려 올렸죠 올렸죠. 네. 그 다음에 얘를 한쪽 이렇게 눕혀보면서 여기를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볼게요. 내릴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됐어요. 사람처럼. 그죠? 사람 접을 때 많이 쓰는 기본형 중에 하나예요. 역시. 응용, 응용. 머리, 팔, 팔, 이게 팔, 다리. 이게 사람. 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람이 무너졌어요. 예. 무너졌죠?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짝 할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려줬고 아, 그 네? 선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올려줬고 선에 맞춰서 올려줬고 이쪽에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저거요. 네. 어, 왠지 팔이 될 것 같은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얘를 접고 접어서 이 선에 맞춰서 어디? 어디? 여기요? 요 선에 맞춰요? 예, 네, 네. 맞춰보세요. 일단 여기도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쯤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쯤 걔를 요 가운데요 여기 네 가운데쯤을 네. 뭐 이렇게 한번 접었다. 이렇게 약간 여기 넓게 하고 여기 좁게. 아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게. 이 부분은 이 부분 좁고 이 부분 넓게.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었다 펴고 다시 한번 뒤로도 이렇게 접었다 펼 겁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네. 뒤쪽을 이렇게 붙잡고 앞쪽도 붙잡고 네.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선생님 자주 쓰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 부분을 평평하게. 아이고야, 이거 찢어졌어. 괜찮아요, 잘. 네. 평평하게. 그런 다음에 윗부분은 이만큼 네. 내려줄 겁니다. 내릴 겁니다. 내릴 아, 거고요. 저기가 너무, 저게. 너무 말라서 그래, 지금. 습하잖아. 됐죠? 네. 내려놓고, 내려요. 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만큼 접어서 귀처럼 표현해 줄 겁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귀처럼. 귀처럼. 네. 됐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뒤로 접어서 넣습니다. 아, 얘를요? 네. 어디까지요? 그냥 좀 선대로. 지금. 예, 네, 선대로. 이선. 예, 예, 그 선이죠. 예. 이선에 맞춰서. 네, 안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안쪽으로 넣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반대편도. 아니요, 그런 다음에. 아, 그렇죠. 반대편도. 됐죠. 네, 그런 다음에 팔을. 자, 예, 나무에 매달릴 텐데,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전요. 그러면 한 팔은 이렇게 돼 있고, 한 팔은 이렇게 꺾어서 올리고, 하나는 앞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앞으로 가려면 한 팔은 뒤에 있고 앞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정글짐 같은 데 가면은 네. 그 하는 거 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매달 타는 거.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매달리는데 다리가 좀 부자연스럽죠? 네. 다리를 약간 이렇게 꺾습니다. 아, 이만큼 3분의 1 정도 꺾고. 3등분. 이 각도에, 전체 각도에 3등분 정도. 됐어요. 맞습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마찬가지로 꺾고.
그냥 이렇게 해도 재밌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다리가 이게 엉덩이 쪽으로 보면 재밌는데 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펼쳐가지고 이걸 안으로 넣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게. 지금 저번부터 손을 밑에서 열고 몸의 밑에서 열고 안쪽으로 집어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거를 예,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예. 자, 그런 다음에 저번 집어 넣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고 앞으로 접고 얘도 이렇게 뒤에 접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냥 예. 덮어요? 예, 덮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접고 얘도 뒤쪽으로 똑같이 접어서 씌워접기 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씌워접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이 되는 거죠. 아까 엉덩이였는데 얘가 무릎의 아,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한 것뿐이니까 그 다음에 팔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자 됐고요. 아 이게 종이가 좀 얇은 종이 같으면 이 부분에서 이 얼굴의 이 목 부분을 목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딱 접어주면은 훨씬 더 턱선이 나오거든요. 이건 너무 종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색종이라서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접어서 넣고 그 다음에 팔끝은 이렇게 둥글릴 거예요. 왜냐면 매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둥글려 이렇게 둥글려서 꺾어서 매달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굴 표현도 네. 재밌고 네. 물론 이제 좀 약간 두꺼워져서 좀 험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감안하시면 굉장히 그 포즈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 꺾기 달라가지고 다리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긴팔 원선이 긴팔 원숭이를 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